자, 이번 문제. 절대로 제시문 읽고, ABC 읽고, 머릿속에서 짬뽕에서 순서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출제 원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단, 제시문은 잘 읽어야죠. 그래서 제시문은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도 제시문이 있고, 뒤에도 맨 마지막도 제시문을 주고 있어요. 이 앞뒤 제시문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실제로 더 잘해요. 자, be likely to 부정사에서 요거, 요렇게 분리된 거 가로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돼. 자, 뭐보다 운이 안 좋은 사람들에 비해서 뭘더 잘하냐 하면 잘 만들고, 잘 눈치채고, 그리고 잘 행동해요. 뭘? 우연한 기회를. 얘네들은 우연한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하고 잘 활용해 먹는 애들이라고. 자, 다음에 맨 마지막 제시문 읽어야죠. 마지막으로 운 좋은 사람들은 또한. 마지막으로 또한이라고 했어. 자, 그럼 운 좋은 사람들이 특징을 얘기하는 글이네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A, B, C 다 나와 있네요. 그죠? A, B, C 중 어느 거부터 읽을까요? A, B, C 중에서 화끈한 거 먼저 봐야 됩니다. A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게. B번에는 also가 있네요. C번 보세요. this가 있네요. C의 대인은 누굴까요? 이때 데이는 누굴까요? C의 베어리어스 뭐 다양한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리라고 하고 글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또한 이거다.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C의 데이가 럭키한 사람이라면 럭키한 사람들이 한다는 행동이 디스라면 맨 앞에 제시한 행동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첫째 이거, 게다가 이거,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리 이런 구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을 하면 좋은데 일단 우리는 뭐부터 읽어야 돼? B부터 읽을 거야? C부터 읽을 거야? also보다는 this가 훨씬 더 어때요? 화끈하잖아요. A는 매력이 없잖아. C번이 B보다 더 화끈하단 말이야. this가 있으니까,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C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운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이렇게 합니다. Initiate, 첫째, first인 거야. 다양한 방식, 첫째, initiate야.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걔네들이 성격이 좋거든요. 자, 그 다음 B번 읽을 거예요. 왜? also가 있으니까. A번은 왜안 읽어요? 매력이 안 보이잖아요. 정확성, 방향성이 없잖아. 그래서 B번 갈 겁니다. B번 보세요. 운 좋은 사람들은 또한 더 성격이 느긋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이런 성격이 걔네들로 하여금 노티스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기회들을 노티스해요. 자, 그러면 이제 A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 A, 그리고 나서 이제 A 봐야죠. 자, A.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A번 읽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채트. 일단 채트. 말 거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C번에 있었죠. C번에. them. 이때 them은 누굴까요? 럭키한 사람들이겠죠? 이때 them은 럭키한 사람들이겠죠. 그치? 왜냐하면 그들이 사교적인 자석이니까. 자, 사교적인 자석이라는 말은 B의 느긋하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C의 extrovert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엑스트라버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과 이렇게 keep in touch with 하는 거는. 그러면 A는 C, D에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무조건 C, D에 와야 되는 거야. C를 먼저 쓰고 C를 상술해 주는 거니까. 그럼 그만 읽어도 되겠죠? 그죠? 정답 몇 번이야? 몇 번? 3번이죠.